59장 유수구의 전투입니다. 자, 유수구의 전투, 진상궁무쌍 4편 맹장전에 나왔던 바로 그 전투죠. 그 맵을 바탕으로 어떤 맞장스러운 이야기가 이어질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보드 5. 시작부터 이분은 누구일까요? 딱 봐도 삼국지의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밑에 왠지 모르게 여포가 있습니다. 이 장면 자체는 저 오른쪽에 이 광선검을 들고 있는 질럿이 아니라 네, 미나모토노 요시츠네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패러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나모토노 요시츠네! 고소, 요けて ばかりでは 面白くなかろう. 受け止めてみろ! 俺の 本気を! 여포가 일어섰다. 마왕 오로치가 사라진 후 평온한 나라를 보내도 무쌍의 영걸들 사이에 전율이 흘렀다. 최강의 사나이 여포가 오직 자신만의 무예만으로 하늘을 거머쥐겠다며 세계에 선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송견이 이끄는 소노는 오히려 전라를 농후하게 할 뿐이라며 맞서서 군을 일으키려고 하지는 않았다. 손책, 주유, 그리고 모리란마루를 정찰대로 파견하여 세계의 동향을 정관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 란마루는 정찰 도중 강대한 적에게 한 걸음도 밀리지 않고 대치하는 정체불명의 젊은 무사와 만났다. 여흥이 싸움을 일으키고 있다. 오로치 나기 아토 나니웨 요 미다스노카 야츠니 쓰라레루 요니 토타쿠 마사무니, 소시테, 소소 마데모가 군을 오고시테이르라시. 후타타비 소란가 오키, 손고가 와레르. 소노요나 지타이와 사케네바 나라누. 미나, 요크 키테쿠레. 손고와 시바라쿠노 아이다. 코노 세카이, 이마다 후메이나 부분가 오이. 마타 타세이력노 도코모 미에니. 사쿠가 각지의 동향을 つかみ終えるまで 마무리를 固めてくれ. 요토사마 追っかけて 손고마데 来たけど 난야 맞다이 としておりやすこと. 난세 私までここに. 우치가 連れてきましたよって. 난야 戸惑った 反応も 帰らしいわ.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스테이지는 아까 초반 부분에 여포하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던 저 정체불명의 광선검의 사나이를 구하러 가는 내용입니다. 시작부터 여포가 나오는 만큼 끝도 여포가 마무리를 하는 그런 스토리죠. 참고로 주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무 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네. 왜 달았냐면 그냥 멋져 보이잖아요. 주태가 쓰면 왠지 멋져 보이더라고. 자, 그래서 원래 무쌍 오로치에는 진공도 옵션이 없기 때문에 네, 공격 범위를 이렇게나 늘리는 건 불가능한데 네, 천무 옵션이 달릴 경우 당연히 무기의 선풍 옵션이 같이 그냥 전 평타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공격 범위가 이 정도로 넓어지는 것이었죠. 선물을 빼버리면 주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뭐 평범합니다. 아주 그냥 평범하게 궁수 보면 좀 얻어쳐맞고 그냥 4차지 하나만큼은 정말 넓은 뭐 그런 캐릭터. 사실 주태는 진짜 4차지 빼고는 쓸 수 있을 만한 차지가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돼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냥 뭐 4차지조차도 원작에서는 그냥 좀 써먹기 애매모호했는데 그나마 무쌍우로치에서 강해진거죠. 속성빨을 받아서 일단 6차지 같은 경우에는 네 범위가 고작 진짜 이거밖에 안되니까 그나마도 일단 원작에서도 그 6차지를 모을 경우에 여기에 참속성 그러니까 진상무상 4편 기준으로 음속성이 들어가는 기능이 여기에도 남아있는데 쓸모가 없죠? 당연히 여기서는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믿을만한 건 오직 4차지뿐. 그나마 무쌍우로치 오리지널에서는 이거 다음에 네, 이거 다음에 이걸로 연결이 돼서 그냥 폼이라고 또 재면서 놀았는데 여기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굳이 써보자면 4차지 쓰고 네 칼럭키 그리고 우리의 송건 아저씨 네 역시 4차지 빼고는 별로 볼게 없죠. 그나마 5차지에 강자의 염속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상무상 4편 기준으로는 그래도 괜찮은데 네 문제가 있다면 여기는 무쌍 오로치라는 점이죠. 강자의 염속성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다른 무기 속성이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나 그냥 기본적으로 달고 다니는 양속성 빨을 못 받아요. 와 조조라든가 유비라든가 이런 애들은 그냥 무기속성 받아가지고 굳이 이렇게 강제로 안 넣어줘도 그냥 뭐 염속성, 참속성, 빙속성, 뇌속성 그냥 입맛대로 넣고 다니면서 다 쓸 수 있는데 송구는 그게 안 됩니다. 다행인 점은 그래도 유일하게 군주계열 중에 힘 타입이어서 상대가 뭐 절 때리던지 말던지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무식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게 다행이네요. 그리고 모리 람마두 이 게임 최고의 사기 캐릭 중 하나죠. 전국 무쌍 쪽에서는 오히려 별로 그렇게 센 애가 아니었는데 네, 무쌍 오로치에서 속성빨을 받아서 미친듯이 강해진 캐릭터. 자, 왜 사기인지는 4차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차지에 속성이 하나만 들어가도 센데 얘는 요 세 개에 다 들어가요. 속성 속성 속성! 속성 속성 속성! 네, 거기다 파워타입이어서 적이 저를 때리던지 말던지 저는 일방적으로 구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이놈의 4차지가 워낙에 강해서 다른 차지가 다 먹히는 그런 케이스. 근데 뭐 4차지만 있으면 되니까요. 네. 사실 뭐 무쌍우로치는 뭐 차지 중에 하나만 강하면 되죠. 여튼간에 이렇게 적장이 보이면 속성 속성 속성! 자, 여튼 이렇게 계속해서 길을 따라가면서 적들을 도륙을 내다보면 언젠가는 이제 총대장이 나오겠죠? 참고로 여기에다 제가 네 당연히 참속성 같은 것도 끼워 넣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멋져 보이라고 염속성하고 양속성 정도만 넣어놨어요. 어디까지나 주태는 폼을 위해서
하여튼 제가 보통 천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넣어도 얘가 답이 없겠다 싶은 애들한테만 주로 끼워 넣어주는데 주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냥 뭐 멋져 보이라고 넣어준 예외 케이스. 야 정말 그래도 플스3 버전이라고 적병사 하나만큼은 참 많이도 보이죠. 플레이스테이션 3판이 이 정도까지는 안 보일텐데. 속성! 네, 무상 시리즈는 언제나 속성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게 아니었던 작품이 딱 한 개인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 기억이 안 나네. 일단 어쨌거나 진상궁상이 속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거는 이미 옛날 2편 시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유서 깊은 전통이죠. 그나마 그게 좀 덜했던 게 이제 4편이라고 볼 수 있으려나? 왜냐하면 4편은 애초에 속성 선택질 할 만한 게 없으니까요. 그랬던 작품을 기준으로 나온 게 무쌍오로치인데 어쩌다가 여기서는 갑자기 속성발 게임이 되었는지. 여튼 송건이 지금 어차피 뭐 장각 동탁도 다 살아있는 세계관이니까 현재 송건 약 16살 정도로 치면 될 것 같은 느낌이군요. 여튼 어릴 때부터 고생 참 많이 했어요. 뭐 그래 뭐 16살 정도면 뭐 턱수염도 나고 뭐 구렛나루 같은 것도 좀 날만한 나이지. 네, 안 그래도 뭐 이미 진상문상 3편에서 주태가 구해줄 때 그때 생각해보면 뭐 14살인가 15살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부터 이미 수염이 있었잖아요. 뭐 남성 호르몬이 남들보다 좀 많이 네, 많거나 뭐 일찍 개발이 되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여튼 송골의 특징이라면 다른 군주 캐릭터들이 대부분 버프기를 줄 때 심지어는 원소조차도 팀원에게 버프를 주는 기술이거든요. 근데 송골은 그런 거 없고 공격기. 네, 이거는 코에이가 빙 눌러서 송골은 사실 군주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건지는 뭐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진상무쌍 3편에서도 손견이 군주였고 네 진상무쌍 5편에서도 뭐 손책, 송견이 군주나 마찬가지였죠. 그나마 송건이 확실하게 군주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게 거의 뭐 6편 정도. 참고로 1편 시절부터 송건이 나오긴 했지만 그 당시에 오나라 주인공은 주유였습니다. 엔딩에서도 다른 세력은 다 군주들이 나오는데 오나라만 유일하게 엔딩에서 주유가 나와요. 쉽게 말해 송건은 뭐 예나 지금이나 늘 쩔이라는 거. 아, 람마루 정말 캐릭터가 편하죠. 여기를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태사자 가지고 유수구전투 깨보겠다고 그렇게 고생했던 게 생각이 나는군요. 태사자가 진짜 4편에선 너무 약한 것 같아.
素晴らしいですね。風を切るか。私のトラ敵将成敗いたしました。すげえな。ダンにお任せを。はいはい。아, 저 돌격 닌자 친구들 진짜 전국무쌍 1편에서는 너무나 무서운 친구들이었는데 저렇게 지금 돌진 해오기 직전에 슈퍼 아머가 걸리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면서 데미지는 또 더럽게 아파요. 그랬었는데 네, 전국무쌍 쪽이 점점 게임이 쉬워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존재감이 슬슬 사라지고 있는 친구들이죠. 근데 여기 뒤에 친구들은 왜 이렇게 안 와? 다 지금 잡아줬는데. 어휴, 뭐야, 너 왜 이렇게 피가 많이 빠졌어? 아, 역시 무쌍 시리즈에서 아군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심을 안 보여주면 쥐도새도 모르게 저렇게 또 죽어가거든요. 참고, 아까 그 스모처럼 막 밀고 들어오던 애들이 일단 정식 발매 명칭으로는 돌입 닌자예요, 닌자. 자, 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여포하고 맞짱 뜨고 있던 한 정체불명의 젊은 무사를 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요? 사키호도와 타스갔다. 오레와 미나모토노 요시츠네. 신교훈이 히토리 이도무 탄력. 오미고토데스. 이따이 나니오 시테 이라시타노데스카? 俺はある男を追っている。だが、俺だけの力では限りがある。ずうずうしい頼みだが、協力してもらいたい。お前が義経か。俺は孤島の虎、孫権。孫悟の主だ。以後、世話になる。出陣の際は遠慮なく使ってくれ。戦に参加できれば、俺も奴の情報が手に入る。まあ。今は少し休んがいい。打って出ることは当分なかろう。虎は虎穴から出ぬか。あの呂布とやらに攻められたらひとたまりもあるまい。